2연패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고생도 했고 또 좋은 추석 선물이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단 좀 1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갈 길이 있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끔 해서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한번 믿고 한번 계속 전진할 생각입니다. 첫 번째 호스트 터치 할 때 조금 공격 그 상황에서 잘 잡거나 잘 우리 선수들한테 이어지는 패스가 전반 초반에도 조금 문제가 좀 있어갖고 전반 라카에서도 주문을 했고요. 근데 좀 아쉽다면은 그 결정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선수들이 좀 부담감을 갖다 보니까는 힘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결정력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. 예. 우리 인혁이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움직임이나 이런 그 찬스를 많이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칭찬해주고 싶고요. 언젠가는 또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서 득점을 할 수 있고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좀 기다리고 좀 믿어보려고요. 네. 우리 휴웅이 같은 경우는 그 사실 그 우리 팀에서 굉장히 뛰는 양도 많고 공격성에서 굉장히 수비하는 그런 폭도 많은데 아쉬운 부분이 좀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는 선수들의 그런 그 임팩트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 미드필드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그 볼을 소유하면서 배후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상대방을 조금 그 공격하는 방향을 좀 폭넓게 이용을 하면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페널티킥을 얻으면서 본인이 득점한 거에 대해서 사실 누구 찰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본인이 자신 있다고 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한 걸 굉장히 축하스럽고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 뒤에 점수를 좀 안 보고 있거든요. 우리는 앞에만 가면 되니까 뒤에 따라오는 팀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할 부분에 대해서 승점을 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팀이 오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선수들한테 열심히 해서 한 팀이 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좀 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. 팀적으로 연패를 가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연패를 빨리 하루빨리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저는 마음으로는 그 확신하고 있었는데 VAR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그냥 혼자 서서 꼬리어라 꼬리어라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기회가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었지만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운동만 진짜 전념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구단 분들께 정말 너무도 감사했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제 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또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 깊게 갖게 된 것 같고요. 우선 기회를 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아직 6경기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뭐 자칫 2위 팀이 자칫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2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는 뭐 저희가 좀만 더 집중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